송가인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가인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데일리한 신문 연예편에서 주간 트로트 김동찬 FA 된 송가인 여기저기서 가르쳐라 하고 라는 제목으로 된 신문을 보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15일 공개된 주간 트로트에서 MC 김동찬은 송가인 현역 가왕 황용웅 등 트로트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했다. 먼저 송가인 FA 소식을 전했다. 최근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는 송가인과 계약이 4월 만료된다고 밝혔다. 송가인과 포켓돌 계약은 송가인과 포켓돌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그 데일리한 신문 연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팩트 연애라는 그 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희롱 클로즈업 FA 되어 송가인 주목받은 향후 행보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2019년 3월 포켓돌 스튜디오 5년 전속 계약 체결 시한 만료. 소속사 재계약 가능성 긍정 논의. 내무 사정은 전혀 다른 듯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더 팩트 강희롱 기자님께서는 송가인이 FA 프리 에이전트 자유 계약 선수 시장에 나왔습니다. 송가인은 소속사와 오늘 3월 중순 전속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FA 일정 기간 프로 선수로 재직한 사람에게 구단과 협상할 권리를 주는 제도인데요. 유명 연예인들의 기존 소속사와 전속 계약 만료돼 새로운 계획사를 만나기 전까지 비슷한 개념이 사용된 용어입니다. 송가인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향후 행보 때문인데요. 일단 현재 소속사는 재계약 포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가인 스스로 다음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소속사가 송가인과 재계약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논하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발표와 달리 내부 속사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예인들의 전속 계약이 끝나 소속사를 뛰쳐나오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대부분은 전속 기간을 채우는 등 여러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출발은 똑같은 열정을 갖고 시작해도 막상 도착지에는 다다른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현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는 1919년 3월 송가인과 5년 전속 계약을 체결했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죠. 통상 소속사는 자사가 보유하던 특급 아티스트 어떻게 붙잡든 더 커진 대중 이상을 활용해 경쟁신을 키우려 합니다. 실제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선 눈높이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송가인 입장에서 보면 5년 전 전속 계약은 턱이 없이 적습니다. 아마도 그 몇 배를 더 받아야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현 소속사가 송가인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레벨을 맞춰주지 않는 한 협상 탭을 앉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소속사 측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소속사 역시 전혀 붙잡을 의사가 없습니다. 가요계 말을 종합해보면 소속사는 이미 계산기를 두드려 수지타산을 맞춰보고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신문사인 더 팩트 연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신문사에서 이야기한 공통점은 송가인 FA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FA는 프리 에이전트 자유계약 선수, 우리 프로야구에서 FA를 많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자유계약 선수로 이제 시장에 나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송가인 팬 여러분, 송가인 가수님이 FA 시장 나왔던 이야기를 두 신문을 통해서 신문 내용 그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